한국전쟁 당시 창원지역국민보도연맹 사건과 연루돼 군과 경찰로부터 희생을 당한 민간인들을 추모하기 위한 합동추모제가 어제 창원 위령탑에서 열렸습니다. 올해로 17번째를 맞는 창원 합동추모제에는 노치수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창원 유족회 회장과 유족 등 200여 명이 참여해 희생자들을 추모했습니다. 한편 진실화해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창원시가 지난 2013년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매년 관련 추모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